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쉼을 위한 스테이 에이전시 엔스테이와 여행 정보 전문 소통 채널 스테이의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저희는 총괄 제작 책임사인 콘텐츠 융합 포털 주식회사 넥스트 이모션의 이준우. 이세진입니다. 네, 조금 더 즐거운 여행과 보다 완벽에 가까운 소중한 쉼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서 재미있고 색다르고 또 소중한 시간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지금 1월 21일 5시 정도에 지금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전국의 아름다운 여행지와 스테이 정보를 가지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파격적인 이벤트가 함께 하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는 stay.co.kr stayit.co.kr을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본 방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소독을 진행하고 준비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약 20여 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벤트를 진행하는 동안 아름다운 정보와 여행 정보, 그리고 이벤트 진행 사항을 충분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춥기도 너무 춥고 코로나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기간이지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평소에 스키 타는 걸 좋아해서 항상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요즘은 또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런 즐길 거리를 좀더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집콕, 홈라이프를 즐기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 새로운 공간이나 자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이제 커질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예, 저 또한 그런데요.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말 특별한 쉼을 그리는 스테이 정보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어딘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대부도에 위치한 제피로스 펜션인데요. 여러 말보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영상 잘 봤는데요. 저는 여기를 정말 몇 차례나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 저기 다녀왔어. 저기 정말 좋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펜션을 운영하시는 제피로스 펜션 대표님의 마인드가 정말 특별해가지고 각 시즌마다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시고 이벤트를 또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작년 크리스마스, 할로윈, 신년 연휴 등등 이제 많은 자료가 이제 이미 이제 온라인 후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더욱 자세하게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는 제피로스 펜션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피로스 펜션은 보시는 것과 같이 넓은 야외 풀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올해 대대적인 공사와 최신 설비를 통해서 이렇게 넓은 야외 풀을 무려 온수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 키워드는 커플, 단체. 현재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단체는 객실 예약이 안 되고 있죠. 그 동계 기간에는 유아풀만 또 온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 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총 객실의 3분의 2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예약을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제피루스는 정말 특별한 점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큰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유아풀과 성인풀을 합쳐서 약 9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부도는 정말 수십 번 이상 제가 다녔던 곳인데 크기와 시설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시설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치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하나의 작은 마을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즈넉함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참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숲을 바다가 감싸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장면을 시시때때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제피루스 대표적인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이제 계실 수 있으니까 제피루스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제피루스 펜션의 주경 모습인데요. 그 수영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 넓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객실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그 시야가 탁 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숲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가지고 정말 이채로운 분위기가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제피루스 펜션은 특별히 그 실내외를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말 고객분들이 많은 만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제피루스 펜션은 또 야경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영장부터 해서 조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생에 남을 만한 사진들이 또 많이 또 남겨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런 숲을 산을 또 바다가 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와 자연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제피루스만의 매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피루스 펜션에서 이 노을이 또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사진을 몇 장 남겼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한번 꼭 가보셔야 될 중요한 펜션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설명드린 부분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셨다면 그 규모에 저희 마음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크게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피루스 펜션 내 즐길거리나 또 이제 시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피루스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피루스 펜션은 개별 바베큐, 수영장, 동계에는 온수풀로 운영 중이고요. 배드민턴과 족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자체 운영 매점과 개별 주차장과 같은 즐길거리와 부대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별 바비큐 시설과 앞서 말씀드렸던 야외 온수풀이 대표적인 즐길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특별한 곳에서의 더욱 완벽한 쉼을 위해서 오늘 제피루스 펜션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제피루스 펜션, 제피루스 온수풀 독재 펜션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준비된 이벤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파격적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 라이브를 시청하시면서 제피루스 펜션에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면 1월 숙박가를 무려 30%나 추가로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기에 맞물려가지고 현재도 할인가를 굉장히 이게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여기 전화번호, 이쪽에 있네요. 그 3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 라이브 방송도 이제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피로스 펜션의 아름다운 점을 또 뭐 충분히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쉽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피로스 펜션이 속해 있는 아름다운 그 대부도 지역의 여행지를 또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어떤 곳이 있나요? 네, 영상으로 만나는 대부도 랜선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안산시와 인천 영흥도 그리고 선재도를 포함한 큰 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긴 방조제 길을 따라 20여 분 정도를 들어가시면 가장 처음으로 시안 아래 휴게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높은 전망대와 인천과 안산 그리고 대부도 자락을 넓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탄도항인데요. 그 이제 대부도에서 쭉 들어가시면 만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유리선 박물관. 저는 좀 많이 자주 갔었습니다. 이제 촬영도 갔었고요. 굉장히 다채롭고 이채롭고 신비한 분위기.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리 공예도 이제 직접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내부주로 들어가시면 또 굉장히 시설마다 아기자기하게 이제 꾸며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분들도 상당히 좋고요. 이 동춘 서커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이제 멋없는 전통적인 서커스를 이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하루에 또 바닷길이 자주 열리는 목섬 여기 이제 보고 계신데요. 여기 이제 그 바닷길 열리는 장관도 보실 수 있고 뭐 소라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경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시사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요. 이번에 1박 2일에서 방영돼가지고 또 많이 알려진 대부광산 이 퇴적암층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물이 고여서 약간 이제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다향기 테마파크도 산책로로 너무 좋아요. 이제 중간중간 이제 수목원도 있고 꾸며져 있는 것이 굉장히 연꽃 연못도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도 볼 게 많죠. 네, 이제 대부도는 트레킹, 이제 걷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 여행객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는 곳인데 그 얼마 전에도 MBC 그 나 혼자 산다 기안84님께서 또 이렇게 오이도까지 걸어가시고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가지고 인기가 또 많아지고 검색량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부도 구경이라고 해서 그 대부도의 아름다운 아홉 가지의 자연 조망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이 검색을 해보시면 나한테 정말 딱 맞는 곳 두세 곳 정도는 또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이렇게 특별한 쉼과 아름다운 여행지를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은 약 16분 정도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대부도 지역의 펜션 제피로스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방송 이렇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본 이벤트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라이브 방송 중에 1월 예약을 전화로 진행하시면 현재 할인되고 있는 가격에서 30%를 추가로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한 곳에서 쉬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본 영상을 보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라이브 영상을 통해 예약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 20%의 할인을 추가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 라이브 방송 시간에 시청하시면서 예약하시는 전화로 예약하시는 고객님은 현재 제피로스 펜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에서 30% 파격적으로 이제 할인 혜택을 받으시고 이 본 이벤트 방송이 끝나더라도 녹화 방송을 보시고 예약 전화를 하시는 고객님도 1월 한 단간에 한해서 객실 20% 추가 할인을 또 받으실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도 많은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 설 연휴 기간에도 특별한 이벤트와 할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면 특별한 곳에서 완벽한 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도 이렇게 소개를 같이 해드리고 있지만은 뭐 벌써 현장에서 자연을 느끼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립니다. 그 다시 한번 제피로스 펜션의 영상을 또 한번 보시고요. 저희도 본 라이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피로스 펜션의 아름다운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 뭐 방송 시간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세 번 이제 영상 보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세뇌가 돼서 예약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이 끝나도 그 할인율을 굉장히 또 높게 항상 대표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고 또 이벤트 계속 또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만족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정보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네요. 네,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여행지와 스테이 정보를 스테이 에이전시 앤스테이와 여행정보 전문 소통 채널 포털 스테이잇을 통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이제 stay.co.kr 방문하시면 앞으로 이제 보다 즐거운 이벤트들 그다음에 이제 준비한 편성표들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모든 정보가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 편성들 잘 해가지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라이브 방송을 또 마칠 시간인데요. 본 방송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도 예약이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는 총괄 제작 책임사인 콘텐츠 융합 포털 주식회사 넥스트 이모션의 이준우 이세진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